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전북과 성효 부족과 더불어 더욱 강해진 부산. K리그 개막전 경기 지금부터 스포티비 이주원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2014 현대올뱅크 K리그 클래식 개막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물론 예. 이 스포티비에서는 뭐 챔피언스리그, 세리아리그, 뭐 여러 이제 해외 축구 리그를 중계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 사람이면 K리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 풍성해진 K리그 클래식 그리고 챌린지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스포티비를 통해서 전 경기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특히 지금 보내드리는 전북현대와 부산아이파크의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있는 모든 경기들을 저희가 보내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뭐 포항 울산 경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 서울과 전남의 경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3월 8일에 개막을 했습니다. 드디어 개막을 했고 11월 30일까지 한 팀당 38경기 총 288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전체적인 평은 이런 평이 있더군요. 올 시즌 K리그 팀 수는 줄고 경쟁자는 늘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일부러 12개 팀으로 구성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치열해요. 그리고 예. 이 12개 팀 중에 최하위 두 팀은 최대 두 팀은 강등이 됩니다. 네. 11위는 챌린지에서 올라온 팀과 플레이오프를 갖게 되겠고요. 자막이 재밌는데 최하위 네. 팀이 아닌 꼴찌 팀이라고 했습니다. 네. 꼴찌 팀은 바로 그야말로 바로 강등이 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챌린지에서 1위 팀은 바로 승격이 되고요. 예. 2, 3, 4위 팀은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K리그 클래스 11위 팀과 다시 한번 마지막 경기를 홈앤드 어웨이를 치르게 되죠. 그렇죠. 굉장히 치열합니다. 12개 팀 중에 안 그래도 팀이 적은데 그 중에 두 팀이 떨어진다.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참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특히 피치 위에서 보는 모습들. 자, 이 모습들을 서포터들은 기억해야만 하고 또 응원을 해야 합니다. 자, 지난 시즌을 좀 살펴볼까요? 전북현대가 홈에서 11승 4무 4패 승률 68.4%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홈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부산아이파크는 원정에서 5승 5무 9패 승률 39.5%를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 원정 3경기 연속 2골씩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북으로서는 사실 이 마지막 홈 5경기에서 패가 없잖아요. 네. 그것이 뭐냐면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최가희 감독이 있었을 때의 성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최가희 감독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굉장히 어지러웠던 팀이었는데 그걸 잘 정비를 하고 후반 막판에 승점을 쓸어 담은 전북이 되겠고요.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전북현대 최강희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최은성 골키퍼, 박원재, 김기희, 정인환, 이규로. 그리고 중앙에는 미드필더 정혁과 김남일, 이승기, 가요 한교원, 이동국 선수가 함께 출전합니다. 네, 4-2-3-1 전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카이오 선수의 움직임이 측면에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중앙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이동국 선수와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북은 인천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베스트 11 중 5명이 인천 출신입니다. 예. 자,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을 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개막전이기 때문에 뭐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윤성효 감독이 이끌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의 선발 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 이범영, 수비 라인에는 장학영, 김응진, 이원영, 박준강이 위치하고 있고요. 미드필더 임상엽, 정석화, 닐손 주니어, 파근호입니다. 그리고 공격에는 김신영과 양동현입니다. 윤성효 감독의 고민을 읽을 수가 있죠. 지난 시즌에 부산 아이파크의 가장 큰 약점, 한 방이 있는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김신영 선수, 지난 시즌에는 전북의 유니폼을 입었었거든요. 네. 올 시즌 유니폼을 갈아입었고요. 그리고 양동현 선수가 제대하면서 복귀했습니다. 즉, 지난 시즌과 비교해봤을 때 부산은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굉장히 두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임상혁 선수의 스피드가 살아나게 되면 이 투톱 라인을 잘 이용할 수가 있죠. 네. 오늘 경기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정을 또 나온 부산은 이제 박종우 선수의 대체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었고 자, 주요 선수의 인앤아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전북현대가 모든 선수를 싹 빨아들인 기분인데요. 네, 김남일, 한교원, 이승엽, 김인성, 최복용, 마르코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요. 일단 케빈을 중국으로 갔고요. 서상민, 박희도는 입대를 했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김남일 선수죠. 미드필더 라인에서 김상식 선수가 은퇴한 가운데 얼마만큼 안정을 찾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렇죠. 이승열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교원, 김인성, 이 마르코스의 영입은 굉장히 두터운 스쿼드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세 팀을 꾸릴 수도 있을 만큼의 아주 엄청난 선수들을 영입했는데요. 자, 이 김남일 선수가 상당히 중원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많아 보이고, 자, 이 미디어대 양팀 감독들의 말말말을 살펴보도록 하죠. 윤성효 감독 얼굴이 일그러지게 해주겠다. 예, 최강희 감독 이겨도 얼굴이 일그러지겠다. 네. 얘기를 했습니다. 최강희 감독은 사실 뭐 포커페이스로서 좋고 싫음에 대한 표정이 잘 나타나지 않는 감독입니다. 네. 윤성효 감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네. 네, 윤성효 감독 좀 세게 말했네요. 그러네요. 네, 뭐 자신감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부산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부산의 베스트 11 모든 선수보다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윤성효 감독입니다. 그렇죠. 이제 특이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윤성효 감독, 뭐 윤작가죠? 그렇죠. 예. K리그의 극적인 장면을 지난 시즌 두 번이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위 스플릿에 올라갈 때도 윤성효 감독이 한 건 해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울산의 우승을 막아내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 울산의 팬들이 예. 슬플 수도 있겠지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윤성효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올 시즌에 윤성효 감독의 부적이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리그 전체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자, 김신영과 양동현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명의 새로운 얼굴, 새로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2014 현대올뱅크 K리그 클래식 개막전 먼저 부산의 선축으로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왼편 홈팀 전북 그리고 오른편에 원정팀 부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은 사실 양동현과 김신영 이 두 선수가 높이가 꽤 괜찮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측면에서의 어떤 돌파와 크로스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산에게는 많은 기회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한교원이 받았습니다. 자, 앞쪽에 세 명의 수비가 있는데 그대로 뚫고 들어갑니다. 깊숙한 지점에서 크로스 막혔습니다. 어쩌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양동현이나 김시영 선수 중 한 명을 빼고 미드필더 라인을 한 명을 더 추가하면서 강팀인 전북을 상대로 안정적인 전술을 꾀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은 자신들의 장점을 10분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포메이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자사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그 운동장을 평균적으로 잘 양분을 해서 측면까지 네. 자, 코너킥 짧게 하고 뒤쪽 흘렀습니다. 자, 박상 쪽에 슛 났습니다. 자, 정인환이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쏘아 올렸습니다. 운동장을 넓게 넓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많은 포지션이 바로 4-4-2 포지션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강팀을 상대할 때 예, 그라운드에서의 밸런스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양팀 모두 이제 올 시즌 많은 변화를 꾀했습니다. 자, 이 전북 서포터들의 모습인데요. 특히 전북은 10년 안에 평균 관중을 3만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구단이 바로 전북입니다. 네. 2009년 우승을 시작으로 해서 매번 상위권에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 와중에 AC의 준우승도 있고요. 그렇죠. 자, 헤드패스 연결했고 자, 부산의 진영 일단 걷어냈습니다. 측면 다시 앞쪽으로 보내주고요. 파그너입니다. 어차피 빼줬어요. 자, 여유있게 풀어오는데 자, 그 자리에 반칙입니다. 부산의 프리킥. 부산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포메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만큼 측면에 있는 파그너와 임상엽, 장하경과 박준강의 종적인 활약이 중요하죠. 예. 자, 앞쪽 길게 때려놨는데요. 벗어납니다. 뭐 전북도 양쪽 날개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뭐 한교원, 카이오. 네. 물론 카이오 지난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뭔가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능력은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대한 욕심이 대단할 것 같고 뭐 한교원 선수는 인천에서 가장 활발한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예, 예. 자, 헤딩 떨고 났고요. 자, 등집에서 버텨보는데 볼 뺏어냅니다. 주심에서 쓸 반칙. 자, 지금 파그너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얼굴 쪽을 감싸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예. 자, 볼을 주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정혁이 팔을 썼습니다. 예. 지금 장면에서 조금만 예민하게 본다면 충분히 옐로우 카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정혁 이제 강력하게 구두 경고를 하죠. 예. 고의성이 있는 파울이었어요. 예. 자, 2014 현대올뱅크 K리그 클래식 1라운드 경기 전북과 부산의 경기인데요.
뭐 지난 시즌부터 파그너 선수가 이제 부산에서 어떤 느낌이 좀 더 부산스러워졌고, 예, 특히나 전지훈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프리킥 길게. 네. 아, 반칙입니다. 자, 초반부터 꽤 터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규로 선수의 반칙이고요. 김신영과 양동현 최전방 투톱 공격수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전북의 골문은 최연석 골키퍼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벽에 위치를 세우고 있는 최연석 골키퍼. 자, 부산의 프리킥 기회 파그너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 안쪽 상당히 분주한데요. 자, 파그너가 오른발로 감아줍니다. 짧게 왔고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외곽에서 봤고요. 이승기 뒤로 주고 빨리 뛰어갑니다만 자, 패스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자, 왼쪽 측면. 자, 오늘 박원재와 김기, 정윤환, 이규로 저희가 새롭게 변화를 시도했었던 포메이션에도 그 선수들이 이제 수비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즌 김기 선수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했습니다. 네. 예. 최강희 감독은 김기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측면,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포지션 변경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경우를 보고 좀 미안하다. 김기에게 이런 표현도 했었는데요. 네. 자, 올 시즌에는 아마 중앙 수비수로서 활약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기 선수에 대한 애착이 이전부터 강했던 최강희 감독이었어요. 예. 한겨원 발맞고 꺾였고요. 뒤쪽에서 김응진이 받았습니다. 이원영 낮게 깔아서 강하게 밀어주는 패스 왼쪽 측면으로 빠져나갑니다. 김진영. 이 김진영 선수가 지난 시즌 10월 30일이었습니다. 449일 만에 득점을 했을 때 바로 부산과의 경기였고요. 그런 이제 김진영 선수가 이제는 부산의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네. 사실 케빈과 이동국이 동시에 부상을 당하면서 김진영 선수에게 많은 기회가 열렸었거든요. 네. 하지만 김진영이 기대만큼의 득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에 어쩔 수 없이 뭐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다밀이 길게 뿌려줍니다. 가슴으로 잡아놓고 자 예선기. 뭐 최강현 감독이 김남민 선수에게 원하는 게 저런 부분이죠. 물론 뭐 수비 라인을 보호해준 역할도 1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난 시즌 인천의 활약을 봤을 때 지난 시즌 김남민 선수가 국가 대표 유니폼을 입을 정도로 이제 좋은 활약을 해줬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후방에서 앞쪽으로 뿌려주는 패스의 능력이 더 노련해지고 더 출중한 기량을 더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 능력을 믿고 최강현 감독이 영입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어요. 예.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김남일 선수의 어떤 패스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는 뭐 적지 않은 나이지만 그 나이를 노련미로 승화시키면서 중원에서 이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지난 시즌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앙 쪽 김남일이 받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이기로. 이기로의 전진 패스 끊어졌고요. 수비가 입고 올라왔습니다. 이 자강영 선수도 상당히 측면에서 속도가 있는 선수고요. 자, 헤딩 경합. 전북은 오늘 경기에서 정인환과 김기가 이제 중앙 수비수 호흡을 맞추겠는데요. 네. 윌킨슨 선수가 보이지 않잖아요. 네. 윌킨슨 선수가 이제 호주 대표팀으로 차출됐었는데 이번 주 중에 전북은 호주 원정을 떠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대기해라. 아, 예. 네,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윌킨슨 선수는 좀 더 휴식을 취하겠죠. 예. 그럼으로써 이제 호주 원정, 멜버른 원정에서 더욱더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윌킨슨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전북의 강점이죠. 예. 어떤 선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대체 자원이 있다는 전북의 어떤 스쿼드의 질과 양이 되겠습니다. 예.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주전 경쟁은 필수가 그렇죠. 되니까요. 그럼으로써 경쟁 관계,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팀의 전력은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예전에 이 대학 들어가면 예, 뭐 인생이 꽃을 필 줄 알았는데 사실 또 다른 고민거리들이 생기잖아요. 네, 프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쪽 보내줍니다. 흘려주는데요. 이동국 밟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원영이 걷어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김신영 선수만 봐도 어떤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죠. 네. 지난 시즌에 뭐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이적을 선택한 김신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측면인데요. 전북의 공격. 천천히 자신의 진영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볼 점유율을 전북이 가져가고 있네요. 네. 자, 틀어주고 들어갑니다. 앞쪽으로 전진 패스. 다시 뒤쪽 빼주고요. 긁어내면서 뒤쪽으로 뺐습니다. 중원에서 다시 가운데로 이동국이 내려서 맞춰주고 오른쪽 측면 공간 열었습니다. 이규로, 이규로의 크로스 수비가 헤딩으로 처리합니다. 지금은 정비가 잘 되어 있었어요. 예. 네. 자, 왼쪽에서 빠르게 올라간 선수가 있는데요. 자, 잡아놨습니다. 한 번 더 쳐놓고 크로스 시도. 자, 먼 쪽으로 가는데요. 일개 빠져나갑니다. 가이오가 볼 잡을 때 수비수가 걷어냈습니다. 가이오 선수에 대한 예, 기대가 상당히 높은 전북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뭐 지난주 AFC 챔피언스 리그 매치대 1일차 요코하마 마리너스와의 경기에서 골을 터뜨렸던 레오날두 선수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선발 주전 가이오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선수도 요코하마전에서 이제 경미한 부상으로서 휴식을 취했죠. 네. 자, 감아줍니다. 먼저 자, 이동 떨궈놓고 가운데 치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자, 지금은 이동국이 떨궈놨을 때 과감하게 슈팅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일단 한번 쉬어봤습니다. 김남일 앞을 봅니다. 자, 길게 뛰어졌어요. 박스 안쪽에서 헤딩 처리. 주심의 위슬 바치. 경기 시작한 지 1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약 득점 없이 0-0. 가이오 선수가 얼마나 이제 한국 프로축구에 적응하느냐 이런 문제도 전북에서 풀어내야 될 숙제가 될 것 같고요. 전북이 리그 우승 나아가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카이오 선수가 네. 지난 시즌 케빈 이상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예. 오른쪽 측면에서 띄워줬습니다. 헤딩으로 걷어냈고 다시 한번 머리 맞추면서 떨구는데요. 가운데 쪽. 두 선수 모입니다. 자,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예. 높은 위치에서 볼 따내고 있는 임상혁입니다. 네. 올라갑니다. 임상혁이 빼줬고 측면에 장가격이 올라왔습니다. 크로스 시도. 자, 먼 쪽이네요. 머리 맞췄습니다. 그러나 빗나갑니다. 자, 이런 부분이죠. 부산이 가장 오늘 경기에서 강점으로 자주 보여줘야 되는 장면이 이런 장면을 많이 보여줄수록 네. 부산의 공격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임상혁 선수가 볼을 끊어내고 중앙에 수비수가 몰렸을 때 장하경 선수가 좋은 오버래핑 타이밍을 보여줬죠. 네. 장학연 선수는 부산에 넘어와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헤딩 떨어진 볼 부지런히 따라가서 볼 따내고 있는 부산인데요. 한번 제쳐놓고 이 닐손 주니어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하토스에서 영입을 했는데요. 동계훈련 기간에 팀에 빠르게 적응했다고 합니다. 찔러주는데 먼저 수비가 걷어냅니다. 김흥진의 수비입니다. 자, 가운데 쪽 가슴 트래픽 위에 슛! 오! 빗나갔습니다. 자, 부산도 참 웅크리고 있다가 올라갈 때는 참 활발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매섭게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신영이 과감하게 한번 때려봤죠. 그리고 그렇죠. 최우수 골키퍼 앞에 바운드가 되면서 말이죠. 예. 굉장히 막아내기 힘든 코스였는데 예. 최현성이 잘 쳐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사실 뭐 전북에 남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김신영 네. 선수 입장으로서는. 네. 오늘 의지가 뭐 특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김신영 선수. 전북 유니폼을 입고 있었을 때는 부산을 상대로 골을 터뜨렸고 이제 부산 유니폼을 입고 이 전북에게 골을 넣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킥 짧았고요. 걷어냅니다. 아, 살려냈어요. 파그너가 주고 크로스 되면서
중앙 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비었어요. 한번 접고 오른발. 네. 자, 양동현의 선택이 나쁘진 않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한번 접고 나서 먼 쪽 포스트에 감아 때리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는데요. 네. 볼까요? 여기서 가운데 선택 완전 네. 비어있어요. 네, 이거는 예. 전북의 수비 실수죠. 그리고 한번 접고 나서 먼 쪽을 노리는 슈팅이었지만 빗맞고 맞았고요. 박사 쪽 돌아갔어요. 왼발 슛! 빗나갑니다. 아, 너무 깊숙하게 맞았네요. 자, 네. 전북이 흔들리고 있고 부산이 몰아치고 있는데 네. 전북의 계속적으로 실수로 인해서 부산에게 기회를 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양동현의 두 번의 슈팅. 아, 수비가 너무 흔들리는데요. 예. 자, 김남희 박수를 치며 선수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전북의 클럽하우스를 찾아갔을 때 최은성 골키퍼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더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선수들도 최은성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면 힘을 많이 얻는다고 해요. 네. 부산은 이제 박용호 선수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요. 네. 부산의 중앙 수비수 라인은 오늘 이종호 선수에서 이름을 바꾼 네. 이원영 선수와 네네. 김응진 선수가 책임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장 원정도 이원영 선수가 차고 있습니다. 정당한 몸싸움으로 인정됩니다. 전북의 스로인 김다비 선수는 약간의 과장된 행동이었다. 경고를 주지 않느냐라며 주심에게 항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북이 예. 흔들리고 있어요. 안정을 예. 찾을 필요가 있겠군요. 어떤 그런 자, 네, 이런 거 좋죠. 네, 슛! 아, 골키퍼 정면입니다. 자, 양동현, 김신영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김신영은 전북의 수비 라인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수고, 그렇죠. 전북의 축구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슈팅 하나하나 그리고 슈팅하기 전에 동작도 굉장히 유연했죠. 네. 약간 미끄러졌었는데요. 다시 한번 압박. 자, 압박이 통용되나요? 반칙입니다. 자, 안정감 있는 축구를 먼저 구사해야 되는 전북이 되겠네요. 네. 허리에서 올라가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자, 닐슨 주니어가 반칙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자, 스로인 뒤쪽 빼주고요. 수비수 많습니다. 자, 이동구 버텨줍니다. 가운데 쪽으로 빼주고. 자, 압박 좋네요. 네. 한쪽 측면에 갇히게 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세워놨어요. 김응진. 다시 천천히 갑니다. 부산. 뒤꿈치로 빼주고. 자, 경기장 정중앙에서 파고 들어갑니다. 쓰러졌는데 그대로 경기 진행됐고요. 도와준 선수가 필요해요. 네. 자, 오버래핑 늦었어요, 지금. 예. 자, 볼 나가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걷어냈습니다. 이승기가 볼을 걷어냈습니다. 끊어가 쓰러져 있습니다. 파그너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잡을까요? 여기서 네 충돌은 있었죠. 네, 화면상으로는 예. 크게 접촉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예. 자, 파그너가 일어나나요? 일어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아, 일어났습니다. 예. 시즌 초반에 당하는 부상이야말로 정말 팀에게도 큰 손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파그너 선수가 팀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렇게 전북의 수비 라인, 미드필더 라인이 흔들릴 때는 김남희 선수가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죠. 네. 자, 길게 때려놓습니다. 자, 가슴 채핑 뒤쪽 빼줬습니다. 자, 이규로가 앞쪽으로 전진 패스. 이동국 키를 넘겼고요. 자, 이원영이 밀어주고 빌려줍니다. 현재까지는 이동국 양질의 패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박원재가 앞쪽으로 줬고요. 왼쪽 측면에서 압박이 너무 좋아요. 네. 네. 자, 압박 통했습니다.
일단은 주심은 뭐 구류경고 선에서 계속 멈추고 있습니다. 지금 맥락에서는 충분히 파울을 범하고 나서 자신이 수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옐로카드만 받지 않는다면 충분히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길게 보내주는데요. 머리 맞고 자 바운드 되면서 골키퍼 품에 안깁니다. 이범영 골키퍼. 쪽으로 길게 보내주고 띄웁니다. 헤딩 처리 헤더로 떨고 놓습니다. 두 선수 압박 좋았어요. 김다리 볼단에서 한경원에게 약경 뒤로 풀어주면서 까요. 자 주고받으면서 풀어나옵니다. 짧은 패스 네. 연결 한 번 더 그러나 실패. 가운데 쪽 틀어주는 임창엽 패스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중앙에서 끌고 올라갑니다. 자, 왼쪽으로 풀어줍니다. 박원재가 맞춰서 올라왔고요. 자, 주고 뒤꿈치로 흘려주는 김다밀. 정윤환이 측면으로 이규로에게. 자, 김다밀. 양동현의 반칙. 아, 좀 더우네. 김다밀 스피킹 하나 봤는데. 예. 어쨌든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볼 전민을 통해서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지 않고 상대에게 조금은 넘어갔었던 분위기를 잡아오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북이네요. 네. 다시 앞쪽으로 때려놓습니다. 자, 수비가 걷어내고 뒤쪽에서 중거리 슛! 빗나갑니다. 자, 과감하게 한번 때려봤어요. 가요! 카요 선수는 요코하마 그리고 세렌스 오사카에서 활약하면서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편입니다. 네. J리그에서 125경기를 소화했고요. 43골을 기록할 정도로 나름의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예. 이범영의 골킥이 그대로 라인을 벗어납니다. 아, 지금 압박이 좋아요. 예. 네. 기본적으로 김남희 선수 발끝에서 떠난 볼이 안정적으로 패스가 되지 못하게 네. 좋은 견제 동작을 보여주고 있네요. 김남희님 크게 한번 뛰어봤는데요. 자, 접어놓고 볼 주변에 일단 선수들이 수자 싸움에서 아주 유리한 부분을 가져가는 부산입니다. 네. 오! 임상이 틀어주는데 수비와 충돌이 있었고요. 특히나 저렇게 중앙 쪽에 많은 선수를 둔다고 하더라도 그 볼이 왼쪽에 버티고 있는 임상현 선수에게만 잘 연결이 된다면 임상현의 스피드로서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산이 확실하게 허리를 강하게 두고 단단하게 두고 나서 빠른 역습을 추구하겠다라는 의도를 약간이나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 쪽에서 뒤로 빼줬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캐리그 클래식 개막 전 미디어데이에서 12명의 캐리그 클래식 감독들 중에 9명이 이 전북의 우승을 뽑았었는데요. 네. 등지면서 임상엽 가운데로 네. 나옵니다. 임상엽. 자, 임상엽이 다시 뒤로 빼주고 본인의 자리를 지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박준광 선수가 네. 올라왔을 때 좀 과감하게 빠르게 짝뚝 올라갑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시도. 땅볼 크로스 막힙니다.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렸습니다. 정석화였고요. 닐슨 주니어. 닐슨 주니어 선수가 중앙 쪽에서 이 무게중심을 상당히 잘 잡아준다고 부산 자체 내에서의 평이 좋았는데요. 그렇죠. 자, 오늘도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네. 루즈볼도 잘 따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4 현대올림픽 K리그 클래식 이 개막전 시작한 지 2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약 득점 없이 0대0 아주 치열한 공방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압박으로 현재까지 많은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 그렇습니다. 또 분위기를 끌어오려는 이제 전북의 느낌인데요. 전북이 지금 빌드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부산이 어떤 식으로 이제 수비라인을 구축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볼을 돌리면서 틈을 찾고 있는 전북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네.
부산 수비라인 탄탄합니다. 예. 지금도 보이죠? 4-4-2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앞쪽에 2명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 4명이 일자 라인을 잘 구축하면서 네. 전북이 틈새를 노리지 못하게 꽉 조여주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예. 왼쪽 측면으로 빼줬습니다. 다시 전진 패스. 조금 조금씩 주고받으면서 들어가는데요. 가운데서 틀어주고 한겨운이 뒤로 빼주고 들어갑니다. 박원재 크로스. 자 이해도 목적 다시 트래픽 오른발 딱볼 크로스 가운데 수비가 건너냅니다. 자 흘렀어요. 막사정. 자 다시 한번 수비가 클리어. 지금은 수비 숫자는 많았는데 이동욱 선수에 대한 대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네. 수비 실수였죠. 예. 자 보실까요? 크게 넘어왔는데 이동욱. 오! 슛이 빗나갔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박원재 선수가 얼리 크로스를 시도했죠. 그렇습니다. 네. 자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장학연 선수의 위치가 좋지 못하면서 네. 이동욱 선수에게 트래핑을 허용했고요. 예. 이동국 선수 자 이 장면인데요. 네, 좋지가 않았어요. 네. 맞았네요. 이동국 선수 각도가 없었는데 네, 가운데를 봤네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워낙 많은 부산의 수비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패스를 주기보다는 강한 패스로 밀어 넣어주면서 설사 부산의 수비수의 발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볼이 골문 쪽으로 향하면서 자책골이 될 수 있게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강하게 한번 안쪽으로 밀어 넣어봤던 이동국 선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욱 선수도 이 노련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노련함이라는 것이 생각이 많다고 해서 노련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한교원과의 몸싸움을 펼치고 있고요. 자, 스로인. 자, 이승기가 따라붙습니다. 두 명이 쌓고 이규로. 자, 빠져나온 볼 길게 쳐놓고 측면까지. 자, 정혁 짧게 줍니다. 다시 넘겨받았고요. 자, 가운데로 풀어주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아, 볼 뺏겼습니다. 자, 부산의 공격. 자, 임상엽이 속도를 네, 올려보는데요. 임상엽 틀어줬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올라갑니다. 자, 양동현이 뒤쪽으로. 박은호. 볼을 돌리는 부산입니다. 원터치 패스 다시 뒤로 정석화 자, 왼발 앞쪽 찔러주는 마지막에 슛! 권태익 최성! 자 내조로 찔러주는 패스도 너무나 좋았고요. 네. 그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 그리고 넘어지면서 논스톱 슈팅 최은석 골키퍼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아 부산이 상당히 야, 강해졌는데요. 네, 양동현 선수가 아, 들어보세요. 대각선을 들어가는 거 보시죠. 네네. 아 김신영의 또 패스였어요. 예. 야, 야. 투톱 라인의 콤비네이션 예. 정말 괜찮았네요. 그렇습니다. 높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예. 네, 유소영 감독 표정에 자신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의 코너킥 자, 낮게 깔려줍니다. 수비감 처리. 자, 중앙 쪽에서 짧게 오른쪽 풀어줍니다. 전진 패스. 자 반대 반대편인데요. 자 올라갑니다. 네. 김경원이 올리기 전에 수비가 벗어냈습니다. 정석화의 수비. 이번에는 역습을 잘 막아냈네요. 네. 지금 윤석영 감독은 이 드로인이 될 때 부산의 드로인이라는 얘기예요. 예.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있죠. 예. 약간은 이제 여유가 좀 느껴집니다. 네. 예. 전북의 공격. 자, 두 선수 에어사이즈 다시 빼줍니다. 자, 제 집 앞마당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전북입니다. 부산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접고 들어오는데요. 측면에서 가운데 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터치라인. 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요. 아. 자, 공격권이 부산 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전북은 좀 간결하게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볼을 잡았을 때 그 빌드업을 한쪽으로 선택했으면 그게
그 공격이 계속적으로 그냥 그 한 방향으로 올라갈 틈은 전혀 없거든요. 네. 그게 막혔을 때는 다시 한번 뒤로 볼을 돌리면서 다른 기회를 엿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한쪽을 선택했을 때 너무 그쪽만 고수하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걸려있는 선수박들을 보니까 전주성에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에서 바람이 더 많이 부는 것 같은데요. 이동국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예. 팔에 맞았나요? 예. 닐슨 주니어의 핸드볼 반칙. 자, 부산은 간격 유지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최연속 골키퍼. 자, 멀리 가진 않았습니다. 다시 내려오면서 압박. 센터 서클 부근에서의 몸싸움이 상당한데요. 가슴 트래픽, 머리로 떨궈주고 들어오면서 마칩니다. 이동국 볼 뺏겼고요. 다시 종교공 가지고 오는 전북. 한 번 더 압박 임상엽. 터치아웃. 이렇게 촘촘한 수비라인을 구축을 했을 때 측면이나 중앙에 볼이 투입됐을 때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앞쪽에 있는 수비를 유연하게 제쳐내고 나서 공격을 이끄면 참 좋을 텐데 네. 자, 전북은 그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승기 선수라든지 한교원 선수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 정혁이 중앞 쪽으로 빼줬고요. 자, 이동국 보지 않고 방향을 바꿔줬는데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뉴스 주니어의 헤딩. 자, 부산의 공격 왼쪽. 자, 측면에서 버티면서 뒤로 빼주고 돌아 들어갑니다. 길게 가나요? 길게 갑니다. 자, 너무 무리한 패스였어요. 정확하지 않았고요. 공격권은 다시 전북에게 갑니다. 가요. 일단 왼쪽을 선택했거든요. 네. 여기서 막히면 중앙을 거쳐서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여유 나오네요. 있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네네. 뒤로 천천히 오른쪽 측면으로 나왔습니다. 이규로. 최강희 감독의 뒷모습인데요. 계속해서 공 주변에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부산 많이 뛰고 있습니다. 스로인 한경원의 크로스 막혔습니다. 네. 자, 전북이 높은 위치까지 나왔습니다. 스로인 오 빗 맞았어요. 아, 흘러나왔고요. 김신영이 뜁니다. 앞쪽 봅니다. 잘랐어요. 예, 끊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 기회를 살릴 수가 있죠. 네, 전북의 공격. 자, 왼쪽으로. 자, 왼쪽 측면 크로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열리네요. 가슴으로 잡아놓고 가운데 풀어줬어요. 자, 수비가 견제를 했습니다. 다시 걷어냈고 뒤쪽에서 자, 계속되는 전북의 공격. 김대민이 측면으로 다시 뛰어집니다. 자, 앞 정면 헤딩. 다시 한번 헤딩. 자, 백헤딩 흘렀어요. 흘렀어요. 가운데 빠져나갑니다. 자, 저격이 잡지 못하고 수비수가 잡았는데요. 자, 지공으로서 만드는 과정은 없지만 그래도 이동국 선수가 잘 버티고 있고 앞쪽에서 이제 움직임이 떨어지는 센터볼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가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전북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마저도 부산의 수비진이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아, 윤석열 감독 준비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혁 선수가 볼을 잡기 전에 이름을 바꾼 이원영 선수가 막아냈던 장면. 반칙을 얻어내면서 부산의 프리킥입니다. 이범혁 골키퍼가 길게 전방으로 보내줍니다. 헤딩 걸어놓고 끝도 들어갔어요. 임창엽의 슈팅! 얻맞았습니다. 스피드가 빠르고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볼이 떨어졌을 때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가져갈 수가 있는 임창엽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겠어요. 예.
측면에 서 있다가 대각선으로 뛰어들어가는 또는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에 대한 수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전북이 되겠습니다. 네. 이전에 김신용 선수의 패스, 양동현 선수의 슈팅 한 것도 됐고요. 지금 장면에서 측면에 있었던 임창희 선수가 들어갔을 때도 수비 장면이 그다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 지금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양동현 선수와 정유란 선수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김신영과 양동현이 있기 때문에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자, 견제를 당하고 있으니 뭐 알아달라. 네. 네, 좀 자세히 봐달라 이런 얘기가 네. 사이에서 최연소 골키퍼만 좀 안쓰럽게 됐습니다. 자, 코너킥 올라옵니다. 높이 떠서 날아옵니다. 그러나 자, 파그너의 코너킥이 라인을 벗어났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고요. 아, 아닙니다. 지금은 양동현 선수의 파울이 네. 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네. 앞쪽에 자, 앞쪽 찔러주는데 막혔어요. 한 번 더 보내줍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한교원. 아, 현역 수비가 좋아요. 예. 부산의 스로인. 자, 높이 떴습니다. 자, 중앙에서 왼쪽으로 가이오 정혁. 가이오 이승기가 너무 갇혀 있는데요. 그렇죠. 아, 지금도 설사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받는 선수가 제대로 그 볼을 트래핑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네. 카이오 선수 조금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예. 전북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전북의 프리킥 기회. 왼쪽 대각선 지점 먼 거리입니다. 이승기가 문 앞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올려주는데요. 바로 됐고 네. 아, 넘어갔습니다. 바운드가 됐고 아, 네. 한교원 선수가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였는데요. 네. 정확한 슈팅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경기 안 풀리죠? 그렇죠. 네, 지금은 최강희 감독이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홍보 차원에서 길거리에서도 많은 축팬을 만났던 전북의 선수들 그리고 최강희 감독도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3월 5일에 있었고 전북대 이제 구 예전에 이제 정문과 전북 도청 근처에서도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구단이 하나가 돼서 팬과 호흡을 하겠다는 얘긴데요. 자, 이동국 네. 이겨냈습니다. 짧게 주고 다시 이동국죠. 자, 주고 막 한 번으로 완전 나오네요. 자, 일단 저제는 이규로입니다. 자, 치열한 몸싸움 끝에 결과는 자, 부산의 왼쪽. 공격 넘어왔습니다. 자, 왼쪽으로 김신영 어수선이 네. 자, 빠져들어 선수 있어요. 임상엽이었습니다. 임상엽 다시 아, 측면으로 네. 임상엽이 앞뒤로 좀 둘러싸이면서 급한 패스라고 말았는데 그래도 그 전에 김신영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요 네. 중앙에 국한되지 않고 측면으로 나와주면서 연결하고자 하는 네.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임상엽 선수를 이용할 수 있었던 패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김신용 선수 볼이 없을 때 활동폭이 굉장히 넓네요. 예.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 자, 김웅진의 반칙이었고요. 김남일
전담일.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헤딩 벗어납니다. 부산의 원정 응원단의 모습인데요. 자, 사이사이 에워싸였을 때 줄 수 있는 선수가 많아 보이는 부산입니다. 자, 볼 끌어냈어요. 전북의 공격. 중앙쪽. 정역 오른쪽으로. 이규로. 자, 오른발로 띄워줍니다. 멀리 가는데요. 헤딩 외곽 처리. 다시 한번 달려들면서 띄워줍니다. 오. 자, 문화까지 왔어요. 이것이 등을 주고 자, 멀리면서 슛! 들어갔다! 대단하군요! 1-0 전북! 아, 한경원 선수. 네. 날라서 말이죠. 그렇죠. 네, 발리 슛을 보여줬는데. 거의 바이스클 킥과 비슷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한경원. 자, 한경원 선수 슈팅했을 때의 그 장면은 너무 좋았지만 그 전에 세컨볼이 튕겨져 나왔을 때 수비수가 붙지 못하게 완벽하게 등을 져놓고 나서 네. 아, 반대 방향으로 때리는 슈팅 너무나 감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14 현대월드컵 K리그 클래식 전북과 부산의 개막전. 개막전 축포는 한경원이 터뜨립니다. 아, 네. 자, 부산이 수비를 잘했었는데 자, 측면에서 이제 볼이 떨어졌고요. 네. 여기서 그냥 올려줬거든요. 아, 김은진 머리 맞았나요? 네. 예. 이 왼쪽으로 흘러나온 곳, 이 전에 이동구 선수에게도 기회를 내줄 때도 이런 장면이 비슷했었는데 이번 장면에서는 한경원 선수가 등을 지면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네. 나서 완벽하게 바이스클 킥과 비슷한 굉장히 멋있는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골은 예, 두고두고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기술적인 굉장히 아크로바틱한 그런 자세였죠. 그렇죠. 전북 유니폼을 입고 또 전북 팬들 보는 앞에서 예, 개막전 축포를 터뜨린 한경원입니다. 자, 이러면 전북에게 더 기회는 열릴 수가 있죠. 부산은 이제 미드필드 라인과 포백 라인을 촘촘하게 구성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동점골을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더 공격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는 부산이 되겠습니다. 예. 자, 침체되어 있던 전주성이 다시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한경원의 선수골. 네. 굉장히 멋있는 슈팅이었어요. 예. 1-0 전북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승기에게 기회가 가나요? 그 전에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굉장히 깊은 태클이었죠? 예. 자, 전반전 초반부터 이 선취골이 터지기 전까지 약간의 분위기는 부산 쪽이 잡아가고 있었는데요. 네. 죽었어요. 예. 네, 김웅진 선수가 너무 깊은 태클이었습니다. 네. 늦었죠? 그렇죠. 앞서고 있는 전북의 프리킥 기회. 자, 오른쪽 대각 지점 먼 거리입니다. 이승기가 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이승기 멀리 줄 것처럼 하다가 짝겨졌습니다. 이기로의 크로스. 자, 흘렀습니다. 자, 수비가 걷어내는데요. 닐슨 주니어. 자, 정석화 오른쪽으로 잘 줬어요. 자, 공간에 떨궈 놓고 달려 들어가서 받아냅니다. 아, 전북도 빠르네요. 예. 빨리 내려옵니다. 네. 전북이 허리에서 굉장히 빠르게 수비 전환을 하면서 상대 네. 공격을 잘 막아냈죠. 그렇죠. 자, 지금은 들어가는 공격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비수자가 많았고요. 카이오 선수의 반칙 장면입니다. 자, 카이오는 어깨를 썼다고 하는데 어깨는 썼습니다만은 뒤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심판의 휘슬은 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부산의 프리킥. 오른손을 들어 보이는 장학영. 자, 왼발로 감아줍니다. 헤딩으로 걷어냈고요. 자, 파그너가 나옵니다. 사이패스 연결. 수비가 있고 끌어냈습니다. 자, 전북의 역습. 짧게 주고 다시 압박.
김웅진이 대신해봤는데요. 자, 견제가 좋았던 부산입니다. 자, 경기장 중앙 쪽. 자, 끌고 나옵니다. 이원영. 김신영이 뒤로. 박준강이 빼주었고요. 자, 천천히 이제 오른쪽을 공략하는 부산입니다. 박스 안쪽으로 투입.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경기가 초반부터 잘 풀리지 않았던 전북이었지만 네. 이 한교원 선수의 득점으로 인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 자, 반대편으로 보내줍니다. 부산의 공격. 자, 밟아주고 흘려줍니다. 김신영. 자, 패스 짧았고요. 자, 장학의 빈자리로 볼을 보냅니다. 그러나 수비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원영 돌면서 골키퍼에게. 이범현 골키퍼. 자, 이제 전반전 45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경원 선수가 터뜨린 선제골로 전북이 1대0 앞서고 있습니다. 장학영. 부산의 스루인. 대로 흘려보내면서 돌아서는 장학영. 파그너 가운데로. 자, 패스 정확하지 않았어요. 투박하지만 연결됐습니다. 계속되는 부산의 공격. 가운데에서 짧게 연결해 줍니다. 정석화, 윌슨 주니어. 자, 파고라가 뒤로 주고요. 이번엔 앞에 길게 보는데요. 헤딩 떨궈 놓고 앞으로 들어갔어요. 네. 자, 장학영이 주고 들어갑니다. 자, 패스 차단. 정석화가 받았습니다. 부산도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공격에 힘을 실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네. 돌리다가 뺏기게 되면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뒤에서 버티는 선수가 몇 안 되거든요. 예. 자, 띄워줍니다. 단순히 이제 0대0과 1대0은 다르니까요. 그렇죠. 예. 실점한 이후에 더 라인을 끌어올렸던 부산입니다. 추가 시간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임상엽. 가볍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경기장 중앙쪽. 넬슨 주니어 주고 첫 터치 길었습니다. 볼 뺏어내는 전북입니다. 아, 한교원 들어가는데요. 한교원. 한교원. 자, 세 선수 제쳐냈고 다시 한번 압박. 빠져나오면 이승기가 짧게 줬습니다. 자, 이동국 주변을 살피면서 측면 빼줍니다. 가이오 낮게 보내주고 이동국 쪽 다시 흘러나왔어요. 자, 전북의 공격. 자, 오른발로 띄워줍니다. 뭔데요? 오, 자, 네. 수직한 지점까지 한번 붙여봤는데요. 지금 장면에서 네. 카이오 선수가 측면에서 이동우 선수에게 밀어줬잖아요. 네. 그 패스 정도는 부산의 수비진이 끊어낼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최강희 감독 표정의 변화가 아직은 없습니다. 자, 코너킥 감겨줍니다. 헤딩 클리어. 김다빈의 슈팅 빗맞았고요. 다시 밀어냅니다. 네. 자, 전반전 종료됩니다. 자, 39분에 터진 한교원의 선제골로 전북이 1대0 앞선 채 마감됐습니다. 자, 라인을 잘 구축하면서 전북의 공격을 잘 막아냈던 부산이었었는데 자, 페널티 박스 안쪽에 공이 공중으로 투입이 됐었을 때 계속적으로 당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한교원 선수에게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교원이 터트린 개막전 축포. 전북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4 현대 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1라운드 경기 전북 현대와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를 스포티비
이주헌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반전 마친 현재 한겨울이 터트린 선제골로 1대0 전북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초반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김신영의 움직임이 없었다라면은 이제 부산도 공격에서 활발함을 가져갈 수 없었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석화와 닐선 주니어가 조금은 포백 라인 앞에 붙어 있었어요. 네. 왜냐면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어찌됐든 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석화와 닐선이 좀 앞쪽으로 좀 올라와 주면서 공격에 힘을 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앞에서 정석화와 닐선 주니어에게 좀 막혔었던 이승기 선수가 조금은 넓은 공간을 할애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격을 했을 때 이승기의 창의적인 패스가 나와준다면은 이동국도 더욱더 활발한 슈팅을 날릴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자, 글쎄요. 그동안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뚜껑을 열어보니 이 각 팀들마다 준비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윤석희 감독도 사실 오늘 경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대만큼의 전북의 공격이 아니었었거든요. 네. 특히나 카이오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의 연계하는 능력이 조금 아쉬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전에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은요, 수비를 잘했지만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높은 볼이 떴을 때 너무 공에만 집중하고 주위에 있는 선수에 대한 집중력이 없다 보니까 상대에게 내주지 말아야 되는 그런 슈팅을 내주고 말았었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한겨운의 슈팅이었었고요. 네. 굉장히 별로 상대의 공격에 대한 어떤 그 횟수를 별로 많지 않게 가져갔었던, 그 정도로 수비를 잘했었던 부산이었지만 두 번의 집중력 미스가 결국 실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꿨고요. 화면에서 오른편에 홈팀 전북이 위치를 하고 또 왼편에는 부산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방금 이제 TV를 켜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수 있습니다만 혹시나 중간에 TV 켜신 분들은 저희 이 좌측 상단에 자막을 보시면 유니폼 색이 있거든요. 네. 예, 보시면 아마 보다 더 쉽게 팀을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도 이 K리그 클래식 개막과 더불어서 많은 변화들을 줬어요. 그렇습니다. 예, 앞서 라인업 소개 때도 포메이션 먼저 보여드리는 과감함을 좀 저희가 선사해 드렸고, 네. 한눈에 좀 포메이션 보기가 편해졌어요. 그렇죠. 네. 이제 많은 팬분들께서도 이제 축구를 이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네. 포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만 이제 후반전 시작하거나 전반전 시작할 때 자세히 보시면 하단부의 공격 방향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숨어있는 재미들 요소요소 저희가 많이 깔아놨으니까요. 여러분께서는 그저 편안하게 시청만 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또 한 시즌의 대장정이 출발하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를 어떤 팀이 잘 꿰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공기 펼치고 있는 전북입니다. 이승기가 뒤로 빼줬고요. 높은 위치까지 올라옵니다. 자, 정인환 길게 보내줍니다. 자, 장학영 등지면서 버티는데요. 자, 한경원 선수는 마지막에 장학영 선수 맞고 나갔다 라고 어필을 해보고 있습니다. 황교원이 꽤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장학영 선수의 발에 맞고 벗어났습니다. 코너킥 감겨져 옵니다. 헤딩으로 걷어냈고 부지런히 나와서 다시 한번 뛰어주는 이승기. 가슴으로 잡아놨어요. 을 시도하기 전에 끊어냈습니다. 자, 박원재가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자, 이동국이 지체한 채로 뛰어졌습니다. 박스 안쪽. 자, 혼전 상황. 걷어냅니다. 다시 앞쪽으로 이동국 멈칫합니다. 가랑이 사이로 패스 밀어 넣어주었습니다. 자, 측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전북. 하지만 앞방 못다냈어요. 슛! 들어갔다! 1대0 전북! 아, 정말 부산의 수비진이 한 번을 걷어내지 못한 그런 볼을 잘 끊어내고요. 공격 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펠트박스 안쪽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정국이었었는데 네. 그걸 정혁이 정말로 아름다운 슈팅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아, 잘 감았는데요. 네, 잘 감았어요. 네. 자, 빠르지 않았습니다. 최고 네. 시간이 긴 굉장히 느린 볼이었지만 정혁이 먼쪽 포스트 상단을 보고 제대로 감아뜨리는 볼의 세기보다는 코스를 노렸던 그런 네. 장면이었죠. 여기서 클리어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흘러나온 볼 정혁이 정말 아름다운 교정을 그리는 슈팅을 아, 만들어주네요. 예. 정말 아름답다는 말이 예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 막을 수가 없죠. 정혁의 깔끔한 슈팅이었습니다. 네. 완벽한 선택이었었고요. 자, 최강희 감독이 이제서야 박수를 치며 미소를 보냅니다. 네, 수비 숫자는 많지만 제대로 수비가 되지 않고 있어요. 펠트파스 안쪽에서 네. 촘촘함은 있지만 그 촘촘함 속에서 세밀함은 없는 부산의 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어수선할 수 있었거든요. 네. 다시 볼 끌어냅니다. 올라가는 전북의 공격 찔러주면서 이동국. 이런 장면에서는 이동국 선수가 좀 약점이죠. 네. 순발력이나 스피드 면에서는 조금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동욱 선수는 펠트박스 안쪽에서 원샷 원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믿어보고 최강희 감독이 투입한 거죠. 그렇습니다. 정혁이 이 MGB를 바라보고 골을 터뜨렸어요. 네, 카이오 선수 네, 예. 지금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네요. 좀 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의 공격 사이코스 네, 들어갑니다. 이런 건 좋네요. 자, 오른쪽 김신영이 올라가는데요. 자, 김신영이 반대편을 바라봅니다. 공격 숫자 많습니다. 자, 크로스 시도 골키퍼 최은성이 잡았습니다. 자, 한 번에 길게 오른쪽 측면으로 자, 벗어났습니다. 부산은 실점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지금 두 골이나 실점을 했습니다. 네. 한교원 선수가 득점을 했을 때도 수비수가 없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많은 수비수가 있었지만 넘어오는 볼에 대한 대비를 해주지 못하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고요. 네. 이번에도 너무 위험한 지역에서 잔패스가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잔패스가 들어갔더라면은 과감하게 앞쪽으로 클리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지 못하면서 정혁에게 슈팅 찬스를 내주고 말았죠. 그렇죠. 90분을 통틀어서 봤을 때 이 중반도부터 조금씩 득점을 하기 시작하는 전북입니다. 다시 천천히 갑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골 자신의 올 시즌 이제 1호 골이 되겠네요. 1호 골을 터뜨린 정혁이 볼을 받았습니다. 자,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공격 방향을 선택한 전북 이승기. 자, 후반에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이승기 선수가 볼을 잡는 횟수가 많잖아요. 네. 지금은 이승기 선수가 이동욱 선수 앞에서 볼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아마 특별한 지시가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박혀있으면서 갇히지 말고 나와서 볼을 받아줘라. 나와서 네가 연계를 해줘라 라는 식의 어떤 지시가 내린 것 같아요. 네. 이승기 선수가 많이 내려와서 연결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장면이 후반전 시작서부터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프리킥. 자, 이승기가 감아줬습니다. 박스 안쪽. 자, 헤딩 걸어놓고 김남일의 오, 슛! 네. 골키퍼 정면! 한 번 넘어왔을 때 수비는 되고 있는데 그 이후의 수비는 계속적으로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는 부산입니다. 지금도 뒤에서 김남일 선수를 잘 마크해줬어야 됐었죠. 네. 어쩌면 이런 장면들이 지난 그리스에서 열린 대표팀 경기와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대표팀이 그리스 대표팀에게 계속적으로 슈팅을 허용했을 때 계속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수비는 잘 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루즈볼에 대한 수비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상대에게 슈팅을 허용한 적이 많았었죠. 예. 어쨌건 뭐 이 빌미를 제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길게 보내줬습니다. 높이 떴는데 자리 싸움 네. 이번에는 헤딩. 김웅진이 잘 막아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자, 또 전반전에는 이렇게 풀어나오는 과정에서 부산이 좀 유연했는데 자, 전북의 압박도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김신영 많이 뛰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움직임을 후반전 막판까지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네. 자, 오른쪽 늘슨 주니어 전진 패스 박스가 등집에서 측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혼자 가지고 있는 시간이 깁니다. 박으러 주고
남엄짓했는데요.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최초의 양동윤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네. 근처에 있는 닐슨이라든지 파그너 선수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예. 자, 헤딩 오른쪽으로 연결. 전북의 공격. 뛰어놓고 들어가는 선수 봅니다. 수비가 헤딩으로 끌어냈고 자, 다시 밀려 나오는데요. 정혁 크로스 시도. 헤딩 클리어. 장하경이 따라갑니다. 네. 자, 미끄러지면서 볼 뺏겼어요. 자, 오른쪽 측면 조여 들어옵니다. 자, 한경원이 딱 볼 끌어서 왼발 슛! 아야, 네, 없어요. 끄덜입니다. 끄덜입니다. 자, 지금은 한경원 선수가 좀 어려운 선택을 했는데요. 네. 뒤쪽에 좀 버티고 있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자, 이승기 선수가 슈팅을 하지 말고 뒤쪽에 연결하는 게 훨씬 나을 뻔했죠. 자, 이 장면이죠. 자, 여기서 이승기한테 주는 패스 너무나 좋았죠. 다리 사이. 잘했어요. 네. 뒤에서 이동구 선수가 있었는데 네. 이동구를 보지 않고 자신이 한번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제가 또 이승기가 워낙 골에 대한 감각이 있거든요. 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뒤로 내주는 게 훨씬 나을 뻔했죠. 네. 자, 중앙쪽으로 다시 앞으로 이동국 측면으로 풀어줍니다. 자, 크로스 시도 짧게 끌었어요. 있어요. 흘렸고. 자, 이동국의 슈팅. 오. 네, 수비 맞고 골대 맞았죠. 네. 자, 이동국이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네. 아, 이번에는 카이오 선수 굉장히 좋은 패스, 창의적인 패스 들어갔습니다. 보시 잘라 들어가죠. 네. 수비수 놓치고 말았고요. 그리고 흘러나온 볼 이동국이 완벽하게 열렸는데 이번에도 각본 네. 없었습니다. 수비 맞고 이범혁 골키퍼의 손에 맞았나요? 아, 네. 이범혁 골키퍼 맞고 들어갔군요. 자, 네. 아, 이범혁이 예, 한 골 구해냈어요. 네. 예,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자, 전북의 골키퍼 올라옵니다. 자, 헤딩 밀어냈고 자, 중거리 슛! 나갑니다. 자, 이번엔 박원재도 슈팅에 가담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아주 자연스럽게 흐름을 전북 쪽으로 잡아오는 전북의 선수들입니다. 길게 헤딩 떴고요. 다시 한번 머리에 맞춥니다. 공중골 경합 과정에서 전반전과 다르게 이 전북 선수들이 세컨볼을 잘 따내고 있어요. 네. 자, 이름을 바꾼 주장 이원영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이원영 선수가 좀 많은 걸 해줘야 되는데 네. 오늘 수비에서 이원영 선수를 제외하고 주위에서 도와주는 선수의 움직임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 뭐 전지훈련 동안 다시 한번 압박 수비 통했습니다. 자, 전북 높은 위치에서부터 공격 출발합니다. 자, 정혁이 좋고요. 가요. 자,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가요 오늘 답답하겠는데요. 예. 넘기게 됐죠. 그러네요. 자, 마지막에 박준광 선수의 발 맞고 벗어났습니다. 자, 2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전북 코너킥 기회. 계속해서 예, 눈앞이 시끌벅적합니다. 자, 올라오는데요. 이범영 잡았습니다. 오오. 아, 놓쳤는데 다시 잡습니다. 자, 손으로 빠르게 굴려줬습니다. 반칙이죠. 반칙. 정혁의 반칙입니다. 임상엽이 참 돌아서는 장면은 좋았는데요. 네. 예. 사실을 임상엽 선수도 사실 전북에서 데뷔를 했거든요. 네. 전북에서는 많은 경기를 출장하지 못하고 부산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의 공격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돌아서면서 밀어줬어요. 뒤쪽에 수비의 커버. 최은석.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만약에 최강희 감독이
선수 교체를 했을 때 가장 먼저 공격라인에서 교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카이오 선수 같습니다. 네. 네. 카이오 선수를 만약에 오, 자, 네. 트래핑. 자, 됐어요. 내꼈어요. 아, 네. 완벽한 트래핑이 되지 못했네요. 예. 자, 그래도 오늘 이 한교 선수가 상당히 부지런히 뛰고 있는데요. 네. 부산이 이제 두 골을 실점하다 보니까 라인을 많이 올렸죠. 네. 뒷공간을 많이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주고받고 돌아서면서 가운데로 이승기 빠른 패스 연결. 자, 터치됐어요. 굴절됐고 밀어줍니다. 한경호 접속! 네. 지금은 수비에. 빠른 타이밍 슛이 예. 필요했었는데 그래도 수비가 좋은 타이밍에 커버를 들어왔죠. 그렇죠. 근데 이 좁은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과정 괜찮습니다. 네, 네. 한경원이 잘 접었어요. 네. 마지막에 일단 태클로 저지해냈던 장하경이었고요. 아, 정말 집중하고 있는 한경원의 표정입니다. 앞으로 한쪽 가운데로 수비 읽고 나옵니다. 길게 걷어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카이오 선수를 만약 교체한다면은 네. 그리고 레오나르도 선수가 투입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많죠. 뭐 김인성 선수도 있고요. 마르쿠스 선수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전북은 지금 공격 라인에서 예. 어떤 식의 교체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지금 뛰고 있는 선수의 그 이상의 공격력을 가져갈 수가 있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벤치가 두텁죠. 그러네요. 헤딩으로 센터스쿨 안쪽 띄웠습니다. 자, 전북이 뭐 다른 팀들에게 더 무섭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4월이면 뭐 이상엽 선수라든가 최철춘 선수가 다시 팀에 합류하게 되고요. 그렇죠. 9월에 이승현 선수와 정훈 선수도 돌아옵니다. 그러면 측면이 정말 강해지죠.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해질 수 있는 팀이 전북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새롭게 들어온 선수와 함께 호흡을 더욱더 맞출 수가 있는 시간이 호흡을 더 맞출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고요. 네.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선수들 언제든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영입되기 때문에 돌아오기 때문에 예. 전북은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사이버스 꺾어졌는데요. 연결되지 않습니다. 전북은 변수조차 허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네. 예. 최강의 감독이 미리서부터 말했죠. 역사상 최강의 팀을 만들겠다. 네. 그게 바로 또 최강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운율이 맞는데요. 예. 자, 가운데로 손사이 빠져나옵니다. 자, 지금은 뚫어내기 힘들어요. 예. 버티고 있었죠. 자, 앞쪽으로 읽고 나왔습니다. 수비가 눈치를 챘는데요. 길게 나오면서 자신의 진영에서 앞쪽으로 이원영 선수가 걷어냈습니다. 자, 아, 레오나르도 네. 선수가 투입될 준비를 하죠. 네. 자, 어떤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될까요? 아, 카이오 선수를 네. 빼주죠. 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카이오 선수를 빼는 게 맞습니다. 아, 물론 뭐 나름의 뭐 노력은 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녹색 유니폼이 어울리지 않는 카이오 선수의 움직임이라고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금은 카이오 선수 대신에 레오나르도 선수가 투입됐는데 더 무서워진 전북의 공격을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레오나르도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경기 시작 61분 만에 선수 교체를 하는 전북. 레오날도 선수도 지난 시즌 팀에 공헌한 바가 있었고 FC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레오날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올 시즌 K리그 선수 유출이 좀 많았잖아요.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한 명 한 명씩 인사를 하면서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최복용 선수를 또 투입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새롭게 합류한 최복용 선수가 투입되고 김남일 선수를 빼줍니다. 네.
아마 김남인 선수 본인은 아마 오늘 경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또 이번 시즌에 영입된 최보경 선수가 투입되네요. 그렇죠. 울산에서 영입돼서 최보경 선수입니다. 굉장히 활발한 선수죠. 네. 허리에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가 최보경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아, 최보경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열렸어요. 반대쪽 열렸어요. 샷! 오! 아, 차례는 네. 최은성! 아, 최은성 선방 뭐 좀 잘 봤는데요. 네. 아, 임상혁. 지난 시즌에 많은 득점을 한 임상혁 선수인데. 네. 득점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친정팀에 따라가는 골, 빗으로 꼽을 뻔 했는데. 네. 최은성이 그걸 막아내네요. 아, 잘 봤는데. 네. 그리고 앞쪽에 바운드가 되면서 최은성 골키퍼가 막아내기 힘든 그런 슈팅이었지만 안정적인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감으면서도 먼 쪽을 봤어요. 네. 센터 서클 안쪽. 자, 좁은 공간 빠져나옵니다. 부산의 공격. 자, 왼쪽 측면 길게 나오는데요. 걷어냅니다. 자, 앞쪽으로. 자, 자신의 지형에서 볼을 받았습니다. 이원영. 자, 레오나르도가 투입되면서 이제 이승기 선수와 함께 좀 더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네. 자, 돌아 들어간 선수 있어요. 주지 않습니다. 가운데로 짧게 끊어줬습니다. 자, 긁어내면서 뒤쪽으로. 결승 주니어. 가슴 트래픽 잡아놓고. 자, 몸으로 버팁니다. 세서세와 쌓입니다. 걷어냈습니다. 자, 후반전 들어서 부산은 김신영 선수를 빼주고 26번의 홍동현 선수를 또 투입시켰네요. 네. 이번 시즌 신인이죠, 홍동현 선수. 네. 이 홍동현, 자유선발로 예. 부산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태국에서 전지훈련 때 특히 이제 윤석효 감독은 체력훈련을 중요시했었는데 연습경기 때마다 이 홍동현 선수가 아주 이선에서 인상적인 중거리 슈팅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신영 선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뛰어졌기 때문에 네. 기동력에서 이제부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산의 코너킥 중요하죠? 네. 양동현을 계속해서 비춰주는데요. 올려줍니다.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같은 위치에서 다시 한번 코너킥 기회를 잡은 부산입니다. 아, 파그너가 계속해서 팀 동료들을 더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자, 코너킥 오는데요. 헤딩! 다시 한번 수비가 걷어냅니다. 자, 높이 떴어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박사쪽 머리로 밀어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자, 돌려놓고 자, 외곽에서 자, 교체 투입자 홍덕현 가운데로 밀어주는데요. 걷어냅니다. 자, 높이 떴어요. 자, 바운드 크게 팀에서 이동국. 네. 달려드는 한겨원 볼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 터치라인 타고 들어갑니다. 한겨원. 자, 수비수가 보입니다. 자, 세 명이세요. 세 명의 수비인데 크로스 시도. 자, 맞고 불절. 자, 튕겨 나온 볼 뒤쪽으로 흘려줍니다. 가운데 전진 패스. 없어요. 자, 가운데 흘려주는데요. 살아있어요. 들어갑니다. 와, 골! 아, 엄청나네요. 2번의 골키퍼 오늘 막을 수가 없는 코스로 다 볼이 들어가고 있어요. 3대 0을 만들어내는 전북. 아, 오늘 세 골 다 뭐 2번 라운드 뭐 1위, 2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득점이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자, 지금도 가운데에 어떤 그 공격수나 수비수가 없으면서 이 공격은 좀 무리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그렇죠. 레오나르도가 볼에 접근했고요. 네. 그리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로 인해서 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멋진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죠. 여기서 뒤로 내주는 패스였는데 없었어요. 뛰어들어오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뛰어 들어가는 힘과 함께 자신의 발목 힘을 이용해서 감아 때리는 거 보세요. 그렇죠. 올해 회전이 확실하게 걸린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이미 차기 전에 감아 들어왔었던 레오날도. 네. 정확한 임팩트로 세 번째 골을 뽑아냈습니다. 저거는 정확한 임팩트만 가져가면 볼의 회전을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볼이 굴러 들어오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뛰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맞추기만 하면, 정확히 맞추기만 하면 볼의 회전은 극대화시키면서 골문 구도를 노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뛰어 들어가는 힘과 자신의 발목의 기술을 이용한 완벽한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북이 3대 0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부산에게 필요한 것은 한 골인데요. 이 윤성효 감독이 지난 시즌 4대 1로 전북에게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최강희 감독이 없었죠. 네. 자, 최강희 감독에게 유독 좀 수원시장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윤성효 감독인데. 네, 전북의 무서운 점을 오늘 경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카이오 선수가 물론 세밀함은 없었지만. 네.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부산의 수비라인을 지치게 만들어줬고. 네네. 그 찰나에 레오나르도가 투입하면서 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베스트 11과 벤치의 멤버 이 갭이 없어요. 예. 어떤 선수가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선수에 대한 효과를 또 톡톡히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팀이 안 풀릴 때 한 선수의 활약으로 분위기를 바꿔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카이오 선수가 있었던 왼쪽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최강희 감독은 그걸 간파하고 레오나르도를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예. 자, 전주성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전북. 전반전 중반까지 경기를 참 잘 풀었었던 부산인데요. 확실히 이제 선제골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른쪽으로 내주는데 볼 끌어졌습니다. 머리 맞고 굴절. 2대1 패스 연결되나요? 자, 잡아내지 못합니다. 두 선수 함께 뛰었습니다. 자, 잘 끝났어요. 자, 양동현. 아, 시간이 다시 한번 뒤에서 커버. 네, 양동현 선수 좀 빠른 타이밍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네. 페널티 파스 근처에서는 고개 하나만 들어도 수비수가 두세 명이 달라붙기 때문에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볼을 간수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네. 지금 전주성이 약간은 쌀쌀한 날씨인데요. 지금 외투를 벗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정도로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오늘 경기는 왜 전북이 1강인지. 네. 알려주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 모든 팀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스코어가 전북이 만들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지난 AFC 매치데이 1일차 요코하마 마리너스와의 경기에서도 세 골을 터뜨렸던 전북인데요. 두 경기 연속해서 세 골씩 집어넣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선수가 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프리킥 올려주는데요. 짧게 왔고 헤딩으로 외곽 처리. 자, 선수들이 퍼집니다. 앞쪽으로 밀어주는데 수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르코스가 투입되면은 오른쪽에 한겨원 또는 이승기 선수와 교체될 가능성이 있죠. 네. 지금은 이승기 선수를 좀 더 운영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아, 물론 제가 최강희 감독의 마음 모르겠지만. 네. 한겨원 선수와 교체될 가능성도 있고. 네. 네. 아, 이승기 선수가 교체가 되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한겨원이 이제 폼이 좋다 보니까 한겨원 좀 끝까지 믿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승기 선수가 좀 워낙에 전반전부터 막혀 있었기 때문에 후반전에 좀 더 활약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네. 최강희 감독은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예. 자, 후반전 들어서 이제 앞서 전반전과는 다르게 조금은 이제 내려와서 경기를 펼쳤었던 이승기인데요. 네. 오늘 부산 이승기 선수를 잘 막아냈어요. 네. 그러니까 앞쪽에서 이동국이나 이승기 선수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했는데 그 이외에 있는 한교원이라든지 그리고 정혁. 네. 교체 투입 때 레오나르도. 이 다른 선수에 대한 집중력은 극대화되지 못하면서 결국 실점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세 번째 골은 그렇다 치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골은 실점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 자신들의 어떤 수비 실수로 인해서 수비 조직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죠. 예. 최강희 감독은 3대 0이라는 점수
또 마음에 들지 않아 보입니다. 이 선수를 기용하면서 약간의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지금 마르쿠스 선수가 투입됐는데 이승기 선수는 어떻게 본다면 이동 선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더 해줄 수 있는 선수지만 마르쿠스 선수는 이동구 선수와 함께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예요. 네, 이 선수가 브라질 2부 리그에서 득점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나름의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부산의 공격입니다. 자, 몸싸움 끝에 뒤쪽으로 빼줬고요. 다시 앞쪽으로 전진 패스. 자, 왼쪽 측면입니다. 한 번 더 찔러주는데요. 박사 쪽 들어갑니다. 진입했어요. 다시 나옵니다. 뒤쪽 흘려주고 논스톱 크로스. 자, 헤딩 걷어냈어요. 자, 빠져나오면서 자, 마르코스 꺾어줍니다. 패스 공간에 떨어졌고 다시 한 번 앞쪽으로 밀어주고 들어갑니다. 자, 전북의 공격 잘 봤어요. 길게 봅니다. 왼쪽 측면 다섯 트래픽 잡는 이동국. 자, 이동국 뒤쪽으로 빼주고요. 박원재 정영 다시 박원재 천천히 가네요. 자, 부산의 수비가 이제 정비가 됐기 때문에 예, 볼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천천히 공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뒤쪽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기로가 앞쪽으로 라인 벗어났습니다. 부산의 스로인 멋쩍게 웃는 이규로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전진 패스 끊어졌어요. 부산의 공격 앞으로 주고 틀어줍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공격권 다시 전북 쪽으로 넘어집니다. 반칙 양동현의 반칙입니다. 자, 일단 뭐 세 골 차의 리드를 갖고 있는 네, 전북인데요. 교체 카드 세 장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주중에 호주 원정을 떠나야 되는 전북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체력적인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경기를 마무리 줄 필요가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발판을 지금 잘 마련해놨습니다. 예, 무리할 필요가 없는 스코어 차이죠. 그렇죠. 자, 길게 이동국 머리 맞았고요. 자, 버티면서 대기 시대 보는 레오랄도. 자, 빠져들어 박원재가 볼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자, 중앙 쪽으로 튕겨 나옵니다. 아, 넘었어요. 자, 파그너. 자, 뒤쪽에서 홍동현이 볼을 잡을 때 반칙이 선언됩니다. 자, 홍동현 선수가 투입됐는데 김신영이 있었을 때보다는 연계하는 어떤 움직임이 조금은 둔화됐습니다. 네. 자, 헤딩 영합. 머리를 떨궈놨고요. 다시 앞으로. 이제 후반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대0으로 전북이 앞서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뭐 스코어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진 패스 뒤로 빼주고 자, 크게 보는데요. 자, 패스 길었습니다. 골라인 아웃. 이제 뭐 77분이 지나고 있고 전북이 3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 그리고 보니 이제 전북이 창단 20주년이 됐군요. 예. 그래서 오늘 올해로 이제 20살이 되는 95년생 팬들을 초청을 해서 시축과 에스코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참 개막전 이벤트들이 다양하게 펼쳐졌어요. 특히 뭐 포항 스틸야드에는 지난 K리그 어워즈에서 마지막 시상을 맡았었던 김현주 씨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축을 했었고요.
자, FC서울은 이 아디의 은퇴식으로 새로 시즌을 알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아쉬운 선수죠. 그렇죠. 좀 더 뛰어졌으면 좋을 뻔했는데 네.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K리그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9강, 9중, 9약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많은 팀들이 이 혼전 상황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특히 스플릿 제도에 접어들기 전에 상위 스플릿과 하위 스플릿이 나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부산의 공격입니다. 중앙 쪽으로 빠져나왔어요. 공간이 많이 있죠. 자, 파그런데요. 자, 그 장면. 아, 후반전. 오! 자, 빠졌어요. 골키퍼 네. 나옵니다. 최윤성 나왔습니다. 자, 크로스 시도. 지금 장면 잡았습니다. 최강희 감독이 화를 낼 수가 있는 장면이죠. 네. 골키퍼와 수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기회를 내줬습니다. 네, 네, 정인환 선수였죠. 아, 최보경 선수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6번을 5번으로 잘못 봤습니다. 예. 자, 앞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가운데 쪽으로. 자, 자꾸 뒤로 빼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으로. 아, 1대1 싸움에서 자신감이 있어요. 안 뺏기죠? 예. 네. 한기원 선수가 장하경 선수를 보고 아유 좀 심하신데요 이런 그렇습니다. 표정을 짓는 것 같아요. 아유 밝혔어요. 네. 장하경 오늘 좀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코마직 선수가 네. 투입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서 코마직 선수를 투입했었어야 됐거든요. 네. 하지만 윤석열 감독이 그러지 못한 이유가 아직까지 팀에 녹아들지 않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유소연 감독이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지금의 투입은 남은 시간 동안 뭐 코마즈 선수가 무언가를 해라 이런 것보다는 팀에 더욱더 녹아들기 위한 어떤 기회를 준 거죠. 예. 네. 자, 코마즈에게 이름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측면으로 내줬고요. 빠르게 패스 연결해줍니다. 자, 오른발로 감아주는데요. 문 쪽으로 휘어져 들어갑니다. 반대편 길게 벗어났습니다. 자, 이승기가 빠지면서 중앙에서 어떤 패스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네. 자, 마르코스 선수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마르코스 선수는 물론 득점에 대한 욕심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 레오나르도, 이동국, 그 중간에 좀 서 있으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좀 1차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이제 10분가량 남았습니다. 자, 스로인 붙여주고요. 끌고 나옵니다. 장하경이 길게. 자, 서커플 따내고 있는 전북. 오른쪽 측면으로 밀어줍니다. 이원영. 으로 받쳐놓고 한교원 자 두손 사이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한교원의 가슴에 맞고 떨어진 네. 볼 따라갔습니다만 벗어납니다. 지금 뭐 오른쪽에 이규로 선수가 오버래핑 올라가고 있었는데 사실 만약에 지금 뭔가 스코어 차이가 뭐 한 골 차다 또는 0대0이다 무슨 지금 동점을 달리고 있다 이러면 한교원 선수가 안전하게 이규로 선수를 보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네. 3대0이라는 스코어 차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돌파를 해본 거죠. 네. 자, 양동현. 양동현은 많이 막히고 있어요, 오늘. 예. 김신영이 없다 보니까 김신영을 막아줘야 될 수비수가 양동현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부산의 코너킥. 감겨져 옵니다. 자, 헤딩으로 걷어냈고요. 정석화 주고 받습니다. 다시 돌아서면서 주지는 못합니다.
자, 박원재가 따라가고 있는데요. 자, 오른발 찍어 찼습니다. 자, 헤딩. 자,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 자, 세 손 사이 빠져나면서 밀어줬어요. 슛! 오, 네. 볼 때는 없습니다. 자, 서 있는 상태에서 감각적으로 감아떼는 슈팅이었는데요. 네. 자, 지금 김웅진 선수가 머리를 부여잡고 있는데요. 아, 정인환과 한번 부딪혔었군요. 아, 네. 닐슨이 네. 잘 내줬어요. 예. 김웅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가슴으로 떨궈놓고요. 다시 띄웠습니다. 센터 서클 부근. 헤딩 떨어뜨렸고요. 자, 원터치 패스 잘 틀어주고 돌아 들어갑니다. 자, 한 번 더 빼주고 중앙쪽 공간 있어요. 나옵니다. 최보경 앞으로 밀어줍니다. 돌아졌어요. 자, 이동국이 빼주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측면 크로스 시더. 자, 짧게 왔고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바운드된 볼 공격권은 부산 쪽으로. 자, 한 번에 길게 보는데요. 공중볼 경합 발을 갖다는 양동현 빠져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측면 정석과의 땅볼 크로스. 아, 팔에 맞았다는 판정이네요. 예.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부산이 한 골을 만회할 수 있는 찬스를 잡아냈습니다. 네, 굉장히 아쉬워하네요. 박원재. 아, 맞았어요. 예, 팔에 맞았네요. 위험했죠. 조금만 뒤에서 맞았더라면은 네, 페널티킥을 내줄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박원재도 많이 뛰어줬는데 지난 시즌처럼 좀 부상에 악몽을 꾸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프리킥 강하게 갑니다. 자, 수비수 맞고 벗어났습니다. 최보경의 몸에 맞았고요. 자, 상당히 강력했죠. 후마적의 프리킥이었고요. 이어서 부산의 코너킥입니다. 자, 코너킥 휘어져 나갑니다. 중앙쪽 헤더 반대편 빠졌어요. 자, 발리 슈팅 약했습니다. 자, 최현성 손으로 빠르게 던져줬습니다. 자, 마르코스가 오른쪽으로 줬고요. 한겨원 다시 이동국. 한겨원의 선택 앞쪽에 하고 있는 이동국 발 앞에 불려보내줍니다. 자, 멈칫멈칫 성큼성큼 다가섭니다. 다시 뒤쪽으로 가운데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 박원재, 레오날도 두 선수, 세 선수 피해서 빠져나오면서 중앙 쪽으로 찍어 찼어요. 박스 안쪽 가슴 트래픽. 자, 멈칫하면서 이동국. 공격 방향 전환. 박원재가 주고 들어갑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 발 앞에 쭉 떨어졌어요. 그러나 수비가 등지면서 골라인 아웃이 됩니다. 자, 마르코스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능력은 출중하지만 좀 더 팀에 녹아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마르코스가 투입되고 나서 이승기 선수가 있을 때보다는 좀 중앙에서 삐끄덕거리는 느낌이 들고 있죠. 네네. 그만큼 이제 외국인 선수가 한 팀에 새로운 팀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앞으로 띄워줬습니다. 헤딩으로 밀어냈습니다. 자, 레오날도가 올라갑니다. 레오나르도. 아, 등지면서 버텨줍니다. 자, 닐슨 주니어의 모습인데요. 자, 닐슨 주니어의 반칙이었고 후트킥 연결해줬습니다. 자, 오른쪽
반대편에 레오나르도가 손을 들고 있고 외로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수비수가 더 많고요. 정인환이 골키퍼에게 최은석 골키퍼. 자 가운데로. 자 이동국. 자 이동국인데요. 주고 마르코스 왼발 슈팅. 마르코스. 자 슈팅 실패. 자, 떴습니다. 아 높이 솟은 볼에 대한 자신감 한교훈이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잘 떨고 젖고 뒤쪽 흘려줍니다. 가운데 정혁 왼쪽으로 레오나르도. 박원재 다시 레오나르도. 박원재 부산 선수를 끌어내립니다. 전북이 공격. 아, 네. 패스미스가 나왔고요. 측면에서 이규로 한교원 다 인천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은 좀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지친 것 같아요. 네. 자,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벗어났고요. 부산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좀 지쳐 보이는데요. 네. 더 짧게 줬습니다. 자, 두 선수가 빠져나오는데. 자, 지금 같이. 부산의 선수들이 좀 거칠어졌습니다. 네. 자, 이제. 예, 오늘 경기 9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대0으로 전북이 앞서고 있습니다. 개막전 자체 예,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 이제 뭐 한 경기를 치러냈습니다만 전북이라는 팀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부산이 어떤 식의 축구를 하게 될지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박원재가 앞쪽으로 최보경이 네. 밀어주는데 파울이 잦아요. 반칙이죠. 닐슨 주니어의 반칙. 아무래도 이제 볼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치다 보니까 저렇게 파울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뭐 오늘은 이제 전북과 부산 경기, 그리고 포항 울산 경기, 또 서울과 전남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뭐 갈 길이 참 멀죠? 예. 자, 가운데로 접어줍니다. 90분 모두 지났고 이제 추가 시간입니다. 아, 빠져나왔어요. 부산의 공격. 측면에서 크로스 올라옵니다. 가운데 쪽. 크로스가 짧았습니다. 최은성 잡자마자 길게 보내줍니다. 자 가운데 다시 앞으로 밀어주고 넘겨봤습니다. 자 돌아 들어간 선수 봤죠? 자, 수비가 먼저 끊었습니다. 네, 가운데 레오나르도. 움직임이 있나요? 자, 박스 안쪽. 자 가운데 비었어요. 자 슈팅까지 이어가지 못합니다. 아, 영패를 면할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였었는데요. 네. 자, 뒤에서 이규로 선수가 처음에는 늦었지만 코마득이 볼을 잡는 순간 빠르게 다가서 주면서 슈팅을 잘 막아냈습니다. 네. 자, 볼까요? 네, 여기서 네, 슈팅의 코스를 먼저 간파하고 가는 슈팅을 막아냈네요. 예. 빠른 역습이죠. 자, 길게 전북의 공격. 가운데로 틀어주고 앞쪽에 흘려줬습니다. 자, 마르코스 쏩니다. 그러나 벽에 막혔어요. 자, 가볍게 찍어찼습니다. 자, 나오면서 이범영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아, 킥 이상해요. 예. 네. 자, 마르코스. 자, 닐슨 주니어가 띄워줍니다. 헤딩으로 밀어냈고요. 자, 누가 빠를 것인가 따라붙는데요. 자, 태클로 저지했습니다. 다시 닐슨 주니어.
뒤꿈치 흘려주고 2대1 패스. 생각보다 길게 나갑니다. 자, 지금 좀 앞쪽으로 패스가 네. 돼야지만 양도현 선수가 볼을 받기가 편했을 텐데 네. 좀 뒤쪽으로 볼이 오면서 부드럽게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예. 가볍게 떠 올렸습니다. 논스톱 패스 파고드람 닐슨 주니어 중앙 쪽으로 빼주는데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경기 종료됐습니다. 2014 현대올뱅크 K리그 클래식 개막전 경기 전북과 부산의 경기는 3대0으로 전북이 승점 3점을 획득합니다. 네, 사실 전반전 좀 힘들 수 있었던 전북이었는데요. 경기 막판에 전반 마지막 부분에 한교원 선수가 득점한 게 좀 컸죠. 네. 그리고 나서 부산이 좀 공격에 힘을 실어야 되는 찰나에 연속골이 터지면서 전북이 쉽게 오늘 경기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개막전입니다. 예, 뭐 첫 단추를 잘 뺀 전북도 있습니다만 약간은 뭐 첫 승을 예, 다음으로 밀어야 하는 부산 뭐 최선을 다했어요. 네. 예. 오늘 경기는 전북이 얼만큼 강한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요. 특히나 교체 출장한 레오나르도 선수가 바로 또 득점에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만 봐도 전북이 예, 선발과 후보의 어떤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한겨울의 선제골, 정혁의 추가골, 레오나르도의 쐐기골로 3대0 전북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 이상 개막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이주원 해설위원, 전해 캐스터 김영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My Sports Channel, Spo TV.